자, 이번 시간은요, 85페이지 맨 마지막에. 거기 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번호로는 이제, 오케이, 네, 5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수요의 탄력성의 종류에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있는데, 공급은 가격 탄력성밖에는 없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을 때 가격 탄력성과 그래프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요거는 거기 그 86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 그래프의 모양은요. 우리가 조금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했었잖아요. 예, 그거랑 이제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에 앞서서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인데, 얘들도 그 크기를 보게 되면 다섯 가지 똑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단위 탄력적인 걸 기준해서, 비탄력적,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의 다섯 가지를 우리가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표현상에서는 단위 탄력적인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 탄력적인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탄력적인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인 게 있고요. 예, 완전 비탄력적. 예, 요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크기로 나타나는 거는 동일하단 얘기예요. 그죠? 예, 부호도 동일해요. 그죠? 예, 그래서 단위 탄력적일 때는 1로 표시하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0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탄력적일 때는 1보다는 크고 무한대보다는 작고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무한대로, 예, 부호에 대한 것만 좀 틀린 것이지, 요, 뭐, 무한대라든가, 예 들어서, 탄력적, 이렇게 1, 뭐,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난 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을 때요.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수평으로 가면 완전 탄력적. 이렇게 수직선으로 가면은 완전 비탄력적. 이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동일한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1,000원일 때, 그렇죠? 예. 100일 때. 이게 변할 때 여기 있는 공급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요 위치에 따라 가격에 따라 예, 위치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급에 있었을 때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원점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직선으로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만약에 10%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급량도 딱 10%가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즉, 가격의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의 크기가 동일한 걸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비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가격이 10%가 증가했을 때, 공급량은 5%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죠. 그래서 얘는 절편이 이렇게 수량 측에서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뭐보다는 크냐면은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은 구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는 양의 변화가 작죠. 예, 그래서 다만 위치만 틀리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왼쪽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오른쪽에서 그래프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이 차이점이죠. 그다음에 얘가 10%가 상승했을 때, 예, 공급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얘는 예, 이런 식으로 50%가 늘어나는 거죠. 얘가 10% 변했을 때. 그러면 가격의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크죠. 그럴 때요 기울기는 가격 축에서 올라가죠. 그래서 1보다는 큰데 무한대보다는 작다. 그래서 이게 탄력적일 때는요. 변화를 보시게 되면 이게 가격의 변화인데 여기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하게 표시되는 거는 예, 수요나 공급이나 동일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고 되어 있을 때요. 예, 요것도 별표하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 결정 요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뭐가 여러분 시험에 많이 활용을 하냐면, 우리 교재상에서는 지문 디귿에 대해서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비탄력적이라고 돼 있죠. 예, 이걸 제일 많이 활용해요. 물건을 만들 때 걸리는 기간이 짧으면 탄력적이에요. 이게 길면 비탄력적이에요. 즉, 가령 예를 들어서 라면이 있고 배추가 있을 때 어느 게 생산할 때 시간이 짧게 걸리냐면 라면이겠죠. 예. 그래서 배추는 시장에서 가끔 파동이 발생해요. 배추 파동. 겨울 들어가기 전에 김장을 해야겠는데 김장철에 배추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서 배추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와요. 그거는 배추를 재배해서 시장에 공급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하지만 라면은 공장 가동률을 높이면은 바로바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원래 공급에서는요, 이걸 얘기를 해요.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 이게 단기, 짧으면 비탄력적이에요. 이게 길면 탄력적.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일정한 지역에서 수요가 급증했을 때, 예, 그러면 공급을 늘려야지만 가격이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느냐를 살피려고 그러면 공급이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월 단위로 측정해 보면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주택 공급의 양은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연 단위를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래도 공급이 조금은 더 늘었다.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을 뭐를 기준으로 측정하냐에 따라서 탄력성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전에서는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이라고 언급하게 되면 학생분들이 선뜻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제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이게 A에 가면 있죠. 기간의 장단이라고, 측정하는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용도 변경 가능성이 클수록 탄력적이고, 제한하는 복구가 많을수록 비탄력적인데, B하고 C를 묶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용도 변경에 관한 규제 있죠. 예, 이게 완화가 되면은 탄력적이죠. 근데 이게 강화가 되면은 비탄력적이죠. 자, 부동산 공급은요, 물리적 공급은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용도 변경을 통한 공급이 가능한데, 용도 변경하는 규제가 강화가 되면 비탄력적, 완화가 되면은 탄력적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비탄력적이라는 건요, 자, 만약에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해서 공급을 늘릴 때, 공급을 늘리는 과정의 생산비의 증가가 가격 상승에 따른 이윤의 크기하고 거의 비슷하면은, 그러면 생산자는 굳이 공급을 늘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예, 거기도 별표는 하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 제목상에서 보시게 되면 예, 이번에는 예, 하나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이라고 그럴 때요, 이 균형 상태를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해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무슨 상태냐면 균형 상태란 얘기죠. 예. 이때 수요가 증가했을 때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더 크게 오를 때도 있고 적게 오를 때도 있고 또 더 크게 하락할 때도 있고 적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나타날 때는요, 이런 상태가 우리가 주어져 있을 때 뭐 이런 얘기죠. 여기에 이렇게 공급 곡선 하나 더 그려요.
예, 그러면 기울기를 보게 되면 얘가 완만하고 얘가 가파르니까 얘가 비탄력적이고 얘가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이럴 때 만약에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는데 탄력적일 때하고 비탄력적일 때 어느 때 가격의 상승폭이 크냐 이런 얘기죠. 그럴 때는 비탄력적일 때가 가격 상승폭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여기까지밖에 안 늘어나요. 그래서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데 탄력적일 때는 수요가 증가한 거에 대응해서 공급을 그만큼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가격 상승폭이 비탄력적일 때보다는 적죠. 예, 그래서 위치를 보더라도 비탄력적일 때의 높이가 탄력적일 때 높이보다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이 이제 그런 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전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물어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들어서 수요가 증가할 때, 그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해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가 어떻더냐? 자, 배추 수요가 늘었어요. 그런데 배추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수요가 늘어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거죠. 그죠? 응.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주실 거는 수요나 공급이 변할 때 한우 한쪽의 탄력성의 크기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율이 큰 거예요. 오르면 더 크게 오르고 내리면 더 크게 하락한다. 그 가격 변화율은 어떨 때가 크다? 비탄력적일 때가 크다. 예, 그것만 먼저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우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하는 공급 곡선에 대해 있을 때 거기 보면 지문 A가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비탄력적일 때, 그죠? 예,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내리고요. 가격 하락폭이 크다.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오른다라고 돼 있죠. 즉 가격 상승폭이 크다. 그럼 결국은 비탄력적일 때가 가격의 변화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만 일단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예. 나머지 여기 또 우리가 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들어갔을 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예, 문제에 대한 거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예, 105페이지에 경기 변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보셨고요. 예,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 대한 거를 가지고, 근데 결국은 수요 경제론을 배우시는 이유가 시장에서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고 이 결정된 가격은 다시 또 수요와 공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 다음에 시장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의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전망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한 거를 우리가 이론으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105페이지죠. 예, 경기 변동이라고 되어 있을 때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이란 총체적인 경제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경제 활동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생산, 유통, 소비 활동 등을 묶어서 경제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산과 소비라는 것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때 경기가 좋은 거죠. 걔네가 위축이 될 수 있을 때. 예, 그때는 경기가 안 좋죠. 근데 생산과 소비가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생산은 좋은데 소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소비는 좋은데 생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경기 변동은요, 뭐 순환 변동서부터 장기 변동, 예, 그다음에 계절 변동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혼합돼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주된 관찰 대상은 순환 변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순환 변동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게 경기 변동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기 변동의 유형을 보시게 되면요. 제일 먼저 이제 순환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순환 변동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순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순환 변동이라는 건요, 우리가 보면은 상향, 후퇴, 하향, 회복의 국면이 순차적으로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요.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우리가 정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를 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회복 국면이고요. 여기가 상향, 일반 경기의 호황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후퇴, 여기가 하향, 일반 경기의 이제 불황에 해당하는,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아, 우리가 사이클을 따질 때는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정점에서 정점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저점에서 저점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리고 요 정점과 저점 사이 깊이를 우리가 진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진폭.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순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장기적 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거는 우리가 추세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요거는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50에서 60년 이상을 주기로 해서 변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대부분 경제 성장이라든가 또는 인구에 대한 변화라든가, 예, 이런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그게 추세 변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는다고 그러죠. 예, 근데 1945년 있죠. 1945년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한 3천만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이끌던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에 귀국을 했을 때, 시청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됐을 때, 3천만 동포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정확한 거는 이제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일단 그렇게 연설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그럼 그 3천만이 다시 5천만이 되니까 2천만의 인구가 늘어날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인구에 대한 이 변화폭이라는 것은 1년, 2년을 가지고 변화량을 우리가 측정하는 건 어렵죠. 그래서 한 5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한다. 그런 걸 우리가 장기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경기는 이제 이런 걸 갖고 측정하고요. 부동산, 그러니까 요거는 한 50에서 60년. 근데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요, 만약에 인근 지역이 다시 재개발이 됐을 때, 예. 근데 요거는 통상 한 40에서 한 50년 요 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긴데, 장기적 변동은, 예, 부동산 경기보다는 일반 경기가 더 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예, 상품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예, 일반 경기보다는 주기가 길게 나타난다. 예, 그런 쪽으로만 정리하셔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절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계절 변동이라는 건요, 1년을 단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되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설 경기 아시죠? 추석 경기나 이런 거. 1년에 한 번씩, 또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런 것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경기잖아요. 예.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봄가을에 이사철이라든가 겨울철에 건설 공사가 줄어드는 현상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 예, 그런 게 1년에 반복되는 현상이죠. 그런 게 계절 변동이고요.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있어요. 예,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건요, 전쟁이나 자연재해 이런 것 등에서 나타나는 거죠. 미국에서도 이 캘리포니아 주인가요? 이번에 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그 집벽들이 침수가 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그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건설 경기의 특수현상 같은 것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로 이 정부의 정책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 거죠. 갑작스러운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위축이 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작위적 변동, 예,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옆 페이지에 107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것도요. 거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 부동산 시장이 상승과 하강 국면을 주기적으로 갖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하게 되면요, 건축 경기를 얘기를 해요. 예, 경기라는 건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파악하니까 건축 경기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게 기본인데, 요 중에서도 뭐가 중심이 되냐면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가 예,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상가의 분양이 안 되고 토지 분양이 안 되는 건 사회적 이슈가 안 돼요. 예, 그런데 주택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거는 바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전세를 구하기가 어렵다, 전세 물건이 남아돈다, 바로 기사화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기가 좋다 안 좋다는 것은 대부분 주택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게 기본이다.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어요. 이 지표를 활용하는 이유는 경기는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향후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측정 지표로 우리가 나갔을 때는요, 주로 뭐를 갖고 판단하냐면 생산과 소비 활동을 가지고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경기는요,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면 경기가 좋다고 그래요. 근데 생산과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부동산 경기도 측정을 할 때는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그러니까 수요가 소비고요, 공급이 생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거래량 등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건축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거래가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거래가 위축이 되고 생산이 위축되면 경기는 안 좋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래량이나 건축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뒤에 108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거기 상단 박스에 선행, 후행, 동행 지표라고 있죠. 그러니까 선행은 뭐냐면 앞으로의 경기가 어떨 것이냐. 그러니까 일반 경기에서는요, 우리나라가 외국하고의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신용장이라고 해서 LC라고 그래요. 레터 오브 크레디트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나라 간의 교육을 할 때는 그게 개설이 돼야 돼요.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하고. 근데 그게 개설된 양이 많으면 앞으로 생산이 계속 늘어날 테니까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경우고요. 동행 지표라는 건 현재 경제 활동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 경기에서는 전력 소비량 등을 갖고 파악하는 거예요. 산업별 전력 소비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다는 얘기는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후행 지표는 지난 경기가 어땠냐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재고나 실업으로 확인하는 거죠. 예, 재고가 더 많이 쌓여 있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지난 경기가 안 좋았다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부동산에서는 거기 박스 밑에 건축량이 공급 지표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건축량이 많을수록 예,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거래량이라는 건 수요 지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거래량, 건축량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거래량이 늘었냐는 것은 취득세 납부 실적, 등기 신청 건수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건축량은 건축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등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가격 변동이라는 것은요, 얘는 보조 지표로 쓰는 거예요. 위에 거는 주요 지표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갔다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서 올라간 건 아니란 얘기죠. 이상 현상에 의해서, 그죠? 투기적인 요소 뭐 이런 것들이 개입이 돼서 경기에 관계없이 갑자기 그냥 붐을 타고 가격이 막 올라갈 때도 있죠. 그게 불과 한 2, 3년 전의 일이죠. 그래서 영끌족이 등장했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도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렇게 가는 사회적인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금리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집값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름 지금 뭐 집주인 중에서는 잠이 안 오는 거죠. 한 4억, 5억씩 집값이 떨어지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10억짜리 집이잖아요. 통상 한 40% 융자 받았다 그러면 자기 돈이 6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집값이 한 4억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예, 매매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시기를 조율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판단을 해줄 수 있어도 전문가란 얘기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표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10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가면 경기 변동의 특성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경기 변동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경기는 일단 지역 경기죠. 개별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을 기준하게 되면 한강이 이렇게 있고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북은 경기가 안 좋은데 강남만 경기가 괜찮을 수도 있어요. 또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강남의 재건축 경기만은 또 괜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경기자 개별 경기의 양상을 띠고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09페이지 예, 상단에 가시면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요. 주기가 한 두 배 정도 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다. 상품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주기가 길게 나타난다는 거.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서로 밀접한 관계가 존재를 해요. 예, 그래서 하지만 일반 경기하고 동행할 수도 있지만 역행할 수 있거나 선행하거나 후행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뒤처져요. 왜 뒤처지냐면 부동산 경기가 건축 경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앞서서 나가더라도 부동산 경기는 바로 따라붙기가 어려운 거는 생산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존재해요. 근데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는 후순환적인데 부문별로 봤을 때는 일반 경기하고 움직임이 거의 비슷한 순으로 가는 애들이 있고 좀 더 반대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요. 다른 말로 기업용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그 부동산들의 투자가 늘어나니까 거의 경기 흐름이 같이 간다고 봐야 되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일반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요. 자금 수요가 많아져요. 그럼 돈 쓰겠다라는 사람은 많고 돈은 한정돼 있으면 시장 금리가 상승해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자금이 집중이 되겠죠. 근데 주택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비용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는 주택 부분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 경기가 불황이면은 기업에서는 돈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은 남아도는데 중소기업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기가 위험부담이 크니까 그때는 확실한 담보 여력이 있는 주택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하고 주거용 부동산은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는 양상을 띠고 있다. 예, 그런 정도로만 예,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게 109페이지의 지문 4번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거기 보시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대체로 일치하지만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역순환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6번에 가시면 부동산 경기는요.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아요. 그죠? 예.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완만하게 움직였다가 완만하게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양상은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경기 회복이 길고 완만하게 된다는 거는 건축 경기니까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완만하게. 근데 후퇴가 빠를 수 있다는 얘기는요. 경기가 과열됐다 싶으면 정부의 시장 개입이 급격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경기가 급격히 후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적인 우경사 비대칭에 대한 거는 그거는 뭐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그죠? 예, 완만하게 상승했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그냥 지역적 국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 이게 이제 교과서에는 일반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돼 있는데 전국으로 확산되는 성향이 있으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또 차단을 시키죠. 예, 그래서 그런 정보를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경기 변동에 들어와서 이런 애들은 지금 분필을 하얀색으로 써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단독적인 문제로는 잘 안 나오고요. 여기서 지문 하나, 여기서 지문 하나, 여기서 지문 이렇게 발췌해서 오지선다를 구성하는 게 예,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109페이지에 예, 중간에 보면 양가로 4번의 경기 변동 순환 국면별 특성이라고 돼 있죠. 예, 여기는 이제 별표를 하나 해 주시는데 얘들도 단독으로 나올 때가 있고요.
얘네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예, 오지선다를 구성할 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얘네는 오지선다를 구성을 했을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오는 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표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단독적인 문제로도 예, 출제가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 경기 순환 국면의 특징, 그 다음에 거미집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알아보고 예, 부동산 시장론으로 예,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